정보를 모아 모아 전해드리는 우리 동네 정보통 김미진입니다. 우리 지역 이천하면 빼놓을 수 없는 것, 이젠 다들 알고 계시죠? 바로 쌀과 도자기인데요. 해마다 이맘때쯤이면 우리 지역 대표 축제인 이천 쌀 문화축제가 열립니다. 오늘도 역시나 많은 분들이 찾아와 주셨는데요. 과연 이번 축제에는 어떠한 것들이 달라졌을지 지금부터 함께 가보시죠. 가을하면 독서의 계절도 있지만 풍요의 계절, 수확의 계절이라는 수식어를 빼놓을 수 없는데요. 이 계절, 가을을 더욱더 풍성하게 만드는 것이 있죠. 바로 곳곳에서 열리는 축제일 텐데요. 그 중에서도 사람들의 인기를 얻고 있는 축제를 꼽는다면 이곳을 빼놓을 수 없겠죠. 바로 이천 설봉공원 일원에서 펼쳐지는 제19회 이천 쌀문화축제입니다. 행복한 밥상, 쌀 만나는 세상이라는 그런 주제로 우리 19회째 이천 쌀문화축제를 개최하고 있습니다. 지금 보시는 이곳이 2,000명분 가마솥에다가 쌀밥을 지어서 2,000원에 하는 그런 아주 맛있는 그 비빔밥을 해먹는 그런 장소인데, 정말 오시면은 행복을 저절로 느끼실 겁니다. 여러 가지 먹거리, 볼거리, 즐길거리, 또 사갈 거리도 많이 준비를 해놓았으니까 꼭 한번 오셔서 가을 문화축제의 정취를 한번 느껴보시고. 이번 축제는 오 행복한 밥상, 쌀 만나는 세상이라는 주제로 지난 18일부터 5일 동안 열렸는데요. 축제 기간 내내 흥겨운 가락이 끊이지 않습니다. 다양한 체험거리로 더욱 풍성한 축제장이 되고 있는데요. 이곳에서는 옛날 즐겨 놀았던 놀이라든지 농경 문화체험을 할 수 있습니다. 어른아이 할 것 없이 모두가 즐길 수 있는 축제로 자리매김하고 있는데요. 이천 쌀 문화축제가 이제 매년 계속 진행되고 있는데요. 작년과 비교했을 때 올해는 좀 어떤 부분이 좀 많이 달라졌나요? 쌀 문화축제에 어울리는 그런 어떤 배경을 만들고 벼를 중심으로 한 그 농경마당을 구성을 했고, 저희는 그 대표적으로다가 마당별로 운영이 되고 있지만은 그 쌀을 좀 특성화시켜서 대한민국의 대표적인 축제로 발전시키기 위해서 금년도에 많은 변화를 주었습니다. 행사장 한편에서는 명인을 가리는 자리가 마련됐는데요. 이천 쌀을 이용해 가장 맛있는 밥을 짓는 사람이 명인의 자리에 오르게 됩니다. 최고의 명인이 지은 밥맛 기대가 되는데요. 네, 보시면은 겉에 노릇노릇하게 누룽지가 정말 잘 되어 있는 거 보이시죠? 정말 누룽지 덮개 너무 고소하고요. 또 이천 쌀밥 달걀 잘 진 게 너무나도 맛있습니다. 이걸로 밥 비벼 먹으면 얼마나 맛있을까요? 기대가 됩니다. 명인전 옆에는 대형 가마솥이 걸렸는데요. 축제의 꽃이라고 할 수 있는 초대형 가마솥에 2,000명이 먹을 수 있는 쌀밥을 지어 2,000원을 내고 비빔밥을 먹을 수 있습니다. 보기만 해도 먹음직스러워 보이지 않나요? 보면은 지금 이게 마지막 숟가락이에요. 너무너무 맛있어요. 뭐가 더 맛있어요? 너무 차지고요, 기름지고요. 이천쌀 하면은 대한민국에서 임금님한테 수라상을 올렸다고 그러잖아요. 너무너무 맛있고요. 너무너무 이천에 산다는 게 너무 기뻐요. 네, 행복합니다. 그럼 이제 마지막으로 임금님 드시와요. 네. 축제의 매력은 뭐니 뭐니 해도 다양한 즐길 거리. 축제장에 떠나갈 듯 힘겨루기가 시작되는데요. 무엇보다 시민 모두가 함께 참여해 더욱 즐거운 줄다리기입니다. 참여한 사람뿐 아니라 지켜보는 이들도 더욱 즐거운 시간인데요. 다양한 즐길거리와 볼거리에 시간 가는 줄도 모르죠. 우리는 여기를 이천에 사는 사람들이라서 이거 했다며도 오거든. 해마다 오는데 와볼 적마다 새로워요. 어떤 게 새로워요? 이 볼거리도 자꾸 늘어나고 자꾸 경치도 바꿔서 해놓고 이제 사람들이 각처에서 더 많이 오고 그래서 최고예요. 이곳 축제장에서는 국내뿐 아니라 세계 여러 나라의 농경 문화에 대해서도 알 수 있습니다. 또 다른 체험장에서는 예사롭지 않은 농기구들이 발걸음을 사로잡는데요.
직접 농사를 지셨다면은 그렇죠. 쌀이 얼마나 중요한지 이미 알고 계시잖아요. 그런데 그렇죠. 요즘 사람들은 쌀을 생산하기 위해서 얼마나 많은 노력이 들어가고 또 그런 과정 이런 것도 전부 널리 알려져서 많이 알려졌으면 좋겠어요. 그래야 자라나는 애들도 어린애들도 그거에 대한 이제 소중함을 알고 이제 소중하게 여길 것 같아요. 지금 아이들은 전혀 모르니까 그냥 뭐 쌀이 어디 하늘에서 떨어진 줄 알고 너무 쉽게 생각하고 우리 때하고 너무 차이가 나는 게 아쉬워요. 우리나라를 대표하는 축제답게 풍성한 볼거리와 즐길거리, 먹거리로 가득한데요. 임금님께 진상하던 쌀로 유명한 이천쌀은 윤기가 있고 밥맛이 좋아 많은 사람들에게 인기를 얻고 있습니다. 정말 이 밥심으로 살아가는 대한민국 1인으로서 오늘 축제는 너무나도 좋았는데요. 이천쌀 하면 정말 유명하잖아요. 특히나 오늘 남녀노소 누구나 즐길 수 있는 볼거리, 즐길거리, 먹거리까지 정말 풍요로운 행사였던 것 같습니다. 정말 이천쌀 문화축제 최고예요! 이천쌀이 유명한 이유를 새삼 실감하게 되는데요. 밥이 보약이라는 말처럼 우리 민족에게 중요시되어 온 쌀. 이천 쌀 문화축제를 통해 쌀의 생성 과정과 중요성, 쌀을 이용한 다양한 먹거리에 대해 알아갑니다. 이천 쌀이 최고예요!